안녕하세요, 여러분. 발리에서의 겟 메리 윗미 영상입니다. 저는 지금 일어난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다운되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는 발리의 우붓이라는 곳이에요. 우붓은 나무들, 야자수들 굉장히 많은 그런 숲속 같은 시골 같은 동네인데 오늘이 이튿날 밤이에요. 이튿날이 아니고 두 번 자고 일어난 아침인데 오늘은 여기 우붓에서 스미냑이라는 바닷가로 이동을 할 거예요. 지금은 8시가 좀 넘었는데 제가 아침에는 좀 정신을 빨리 못 차려서 화장도 되게 느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아직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서 스킨케어부터 해줄게요. 순한 살결수를 공병에다가 덜어왔어요. 순한 살결수 통이 이만하니까 여기는 물을 석회수를 쓰거든요. 그냥 여행용 아무거나 챙겨오고 싶었는데 석회수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스킨케어가 최대한 저한테 정말 정말 잘 맞았던 순한 제품들로 일부러 챙겨왔거든요. 토너 중에는 순한 살결수가 제 인생 토너여가지고 이걸로 꼭 챙겨왔어요. 제 친구도 여기 오고 나서 트러블 좀 많이 났고 저도 여기 오면서 피부가 뭐가 많이 난 거예요. 근데 어제 자기 전에 제가 아이소이 팩을 가져왔거든요. 파란 색깔 진정팩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랑 예전에도 한번 써봤었는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친구는 면세에서 그 팩을 샀어요. 근데 나도 샀었어야 됐나 봐. 되게 좋은 것 같아. 저 얼굴에 어제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트러블들이. 크림은 그냥 설화수의 수유크림을 통째로 가져왔는데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사용감의 크림이거든요. 수분감도 많은데 마무리감이 막 번들거리거나 나중에 유분이 많이 올라온다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이런 더운 지방에서 바르기 좋은 크림인 것 같아서 이걸로 챙겼어요. 지금 갑자기 햇빛이 엄청나게 들고 있어서 너무 밝아지고 있는데 다음에 선크림 겸 베이스로 챙겨온 게 있는데 RMK의 롱라스팅 UV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저번에 카스 콘서트 갈 때 메이크업에서도 사용했던 건데 그때 사용하고 이후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베이스로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UV라고 이름에 적혀져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 효과가 그래도 적진 않겠죠? 사실 여기 자외선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선크림은 두둑하게 발라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피부 메이크업도 정말 하나도 안 무너지고 되게 좋았어요. 자, 그다음에 쿠션은 나스의 쿠션을 가져왔어요. 아쿠아글로우 쿠션. 다른 쿠션을 챙길까 하다가 그래도 저는 얘를 아직 못 벗어나겠어서 나스 쿠션을 가져왔어요. 얘가 조금만 발라도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유지력도 너무 예쁘게 유지가 잘 되니까 여행 갈 때 얘를 안 챙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면세점 추천템 같은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 나스 쿠션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면세에서 사니까 되게 저렴하던데요? 한 4만 원대면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만 원 정도? 나스 쿠션은 뭔가 퀄리티에 비해 저렴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 잤니? 응.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 어제보다 햇빛이 더 찌는 것 같기도 해. 아, 진짜 보기 싫게 왜 저러지? 차라리 날이 흐렸으면 좋겠어. 아, 배고프다. 야, 눈 뜨면 배고픈 거 아니야? 배고파서 눈 뜬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아, 과자 있어. 저기 그 밑에. 여기 내 거 캐비닛 안에. 어, 근데 여기 뭐가 또 남네. 석회수 때문에 나는 건가? 컨실러는 그냥 이거 딱 보잉 컨실러 하나만 가져왔어요. 보잉 인더스트리얼 스트링스 컨실러. 팟타입 컨실러인데 그냥 빠르게 손가락으로 투사사사사 바르기 편하고 커버력도 좋으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라도 블렌딩이 잘 되거든요.
너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가지고 여행 와서는 또 빠르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컨실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르기 편한 거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파우더는 맥의 프레프라임 팩트를 가져왔어요. 내가 한 피부 표현을 너무 매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모공 매움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이 파우더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런 프레스드 파우더 하면은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파우더인가? 그게 가장 유명하긴 한데 사실 저 그거 안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파우더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것 같아요. 밖에서 닭이 엄청나게 울고 있어요. 약간 닭 울음소리 같지 않고 막 이상한 괴상한 소리 같기도 한데 여기가 진짜 시골 같은 동네여가지고 시골 분위기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눈썹은 라네즈의 아이브로우 쿠션 카라 투톤 브라운 젤 타입의 아이브로우예요. 지속력이 좋으니까 이런 거를 챙겼어요. 이거는 액체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면서 이미 눈썹 결도 같이 좀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따로 브로우 컬러를 안 해줘도 눈썹도 잘 고정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섀도우는 오늘은 이 치카이치코의 원샷 아이 팔레트라는 이 제품을 한번 써볼 건데 제가 하얀색 옷에 약간 자줏빛 그런 무늬가 들어있는 옷을 입을 거라서 오늘은 약간 붉은 느낌의 음영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브러쉬는 제가 예전에 샀던 이사벳님의 착한 브러쉬? 아무튼 이사벳님의 브러쉬 세트를 챙겼어요. 이게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세트여가지고 딱 여행 다닐 때 챙겨오기 너무너무 좋아요. 두 번째 웜한 브라운 톤 컬러로 베이스 섀도우로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 약간 마르살라 컬러? 마르살라보다는 살짝 더 밝은 이 핑크빛 음영 컬러를 여기 눈두덩이 뒤쪽에다가 연결하듯이 발라볼게요. 연한 컬러라 발라도 많이는 보이지 않네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큰 입자의 골드 펄들이 있어요. 눈두덩이 가운데 위주에 그냥 톡톡톡톡 얹어줄게요. 지금 여기 앞에 베란다 겸 이 방의 문을 열면은 그냥 바로 이 호텔의 풀장이 보이거든요. 어제는 아침 수영하는 투숙객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도 수영은 안 하는데 선베드에 지금 많이 누워있어요.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보다 관광객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마지막 음영은 여기 초코브라운 컬러랑 와인빛 이 섀도우랑 섞어가지고 제가 기관지가 많이 건조한 그런 체질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아까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여기 숙소는 우붓의 몽키 포레스트랑 조금 가까이에 위치한 자티 코티지라는 호텔인데 그렇게 럭셔리한 호텔은 아니고 3성급의 호텔이에요. 1박에 한 10만원 정도? 9만원, 10만원 정도 하는데 가격에 비해서 저는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재방문 의사도 있을 만큼 제 브이로그에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방의 이런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빈티지하면서 충분히 인도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그게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이런 나무 느낌, 이런 브라운 느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취향을 저격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우붓으로 놀러 갈 일이 계신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숙소예요. 근데 단점이 있기는 해요. 첫 번째, 이불이 눅눅하다는 거. 이불이 굉장히 눅눅해요. 두 번째, 샤워가운이 없다는 거. 호텔은 그래도 샤워가운인데 샤워가운이 없어서 조금 그게 아쉽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이 좀 크긴 해요. 드라이기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 거의 뭐 사용을 못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 약하고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나오지 않아요. 드라이기가 제 주먹만 하거든요. 이 세 가지 단점 빼고는 모든 게 너무 훌륭한 그런 삼성급의 호텔이에요.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를 해줄게요. 아이라인은 컬러그램의 킹 아이 크림 라이너 초코 브라운 컬러를 가져와 봤어요. 요새 웬만한 아이라이너들은 다 워터프루프 기능도 있고 유지력도 좋아가지고 뭐 아이라인은 그냥 손에 잡히는 거를 챙겨왔어요. 마스카라는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푹 빠진 마스카라 페리페라의 잉크 블랙 카라 롱래쉬 컬링을 가져왔어요. 올리브영에서 원볼원 행사할 때가 있어가지고 친구랑 롱래쉬 볼륨 하나씩 사가지고 한 호수씩 나눠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볼륨 컬링도 갖고 있긴 한데 그거는 아직 많이 안 써봐가지고 그냥 손에 익은 이 롱래쉬 컬링을 가져왔어요. 번짐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 눈은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 속눈썹이 여기 언더 뒤쪽 밑에 닿으면서 이쪽이 특히 많이 번지더라고요, 마스카라가. 그래서 웬만한 마스카라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쪽이 특히 많이 번지는데 이거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냥 번지지가 않는 그런 마스카라? 약간 키스미 마스카라랑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해요. 근데 키스미 마스카라보다 좀 더 이 액이 단단하게 굳는 느낌? 키스미도 솔직히 유지력 좋은 마스카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키스미보다 훨씬 더 좋아요, 유지력이. 그리고 역시나 안에 점막은 붓펜 타입 아이라이너로 채워줄게요. K팔레트의 리얼 라스팅 아이라이너인데 K팔레트에 저는 이 붓펜 라이너가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 붓이 너무 흐물흐물거리지 않으면서 탄력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른 제품들보다 그릴 때 좀 수월한 느낌이 있어요. 아까 음영을 빼먹었으니까 음영을 조금 넣어줄게요. 디올의 백스테이지 컨투어 팔레트를 챙겨왔어요.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코 쉐딩하는 컬러로도 쓸 수도 있고 여기 이 컬러로는 얼굴 외곽 쉐이딩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먼저 코 쉐이딩. 동남아 여행이 처음이어가지고 약간은 걱정이 많이 있기도 했었어요. 친구랑 단 둘이서, 여자 단 둘이서 하는 여행이기도 하니까 좀 더 위험함이 있고 근데 정말 겁먹었던 거보다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기도 하고 관광객들 상대로 호객행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은 뭐 터치를 한다거나 터치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불쾌함을 표시하면은 막 그렇게 붙잡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몇몇 빼고는 분위기가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언더에다가 요 펄을 조금만 올려주고 아이 메이크업은 끝낼게요. 블러셔는 지속력을 생각해서 크림 블러셔를 많이 챙겨왔는데 스킨푸드의 생과일 리벤지크 세 가지 맛 자두라는 호수예요. 여기 이 색깔. 마지막 입술은 이 에뛰드 하우스의 매트 시크림 라커. 이름 그대로 유지력이 되게 좋아요. 매트하게 입술에 오래 페인트처럼 고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물론 뭘 먹고 나면은 좀 안쪽은 많이 지워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물놀이 할 때나 이럴 때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챙겨왔어요. 이거는 어제보다 로제라는 컬러예요. 색깔 왜 이렇게 예쁘지? 너무 예쁘다 이거. 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완성이 다 되었어요. 근데 오늘 조명 때문에 많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머리 손질도 하고 오늘의 의상으로 의상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데 아무튼 오늘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돌아올게요. Thank you.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루틴이 있는데 픽서를 안 뿌렸더라고요. 어반디케이의 얼라이터 픽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뿌려줄게요. 지속력을 위해서. 약간 계피향 나기도 하고. 왜 계피향이 나지 갑자기? 오늘은 이런 굉장히 발리발리스러운 드레스를 입었어요. 팔 부분도 이렇게 다 뚫려있는. 오늘의 포인트는 가방입니다. 가방을 어제 우붓에 있는 마켓에 가가지고 산 가방이에요. 라탄 가방. 너무 귀엽죠? 그럼 오늘 발리에서의 Get Ready With Me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발리에서의 브이로그는 제가 열심히 카메라로 담고 있으니까 나머지 발리에서의 이야기는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밖에 한번 보여드릴까요?